안녕하십니까? 6시 내 고향입니다. 오늘도 무척 더우셨죠? 전국 대부분 지방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갔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5월인데 이렇게 더워서 한여름에는 얼마나 더울까 하실 텐데요. 네. 다행히 7, 8월에는 예년만큼, 그러니까 작년만큼 무덥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슈퍼 태풍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리부터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더위로 인한 피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무더위가 와도 또 큰 태풍이 와도 진도 4구 해역이 제일 걱정입니다. 얼른 서둘러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16명의 실종자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네, 6시 나 고향 오늘 첫 소식은 마을 구경 준비했습니다. 최국 씨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동네는요. 노래면 노래, 운동이면 운동. 정말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마을 소개에 앞서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급하게 결성된 그룹 최국과 얼굴들입니다. 네, 정말 특별하군요. 가자. 다리 차오른다. 진짜 차오른다. 다리 차오른다. 방면 달빛이 환히 비추는 곳. 가자. 오늘의 동네는요, 전남 강진군 성전면 청자골 달맞이 마을입니다. 이게 뭔 노래예요? 참말 노래도 아니고 얼척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네. 달아 밝은 달아. 패션도 좀 나네요. 정말 고우시죠? 아이고. 뭔 잠을 자면서 이렇게 잠꼬대를 했어. 왔다 고기씨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우리 동네 소개자 시켜줘. 깜짝이야. 동네 소개하러 가야죠. 왔다 그래 얼른 가. 소개자 해. 자, 얼른 가. 어디, 어디로 가야 얼른 가. 오래일잡으로. 예? 오랭이 잡으러 가자고. 오랭이 잡으러 가야. 오랭이를 잡으러 가요? 예, 오랭이 잡으러. 호랑이가 있어요 여기? 어, 이쪽 있어. 그 엄마산에 있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디 호랑이가 어디 있어요? 가세. 오랭이 잡으러. 어디 있어 호랑이? 우리나라에선 멸종된 지 오래된 호랑이가 이 마을에 살고 있다니. 제가 직접 확인을 하러 나섰습니다. 잠깐만. 아니 여기 호랑이 굴 여기 있네요. 여기 호랑이 굴. 어? 아 이거 아니라게 이거 애기들이 놓은 뒤에 애기들이 분빙하고 타고 놓은 뒤에 이거 좋은데 여기서 그냥 하시죠 호랑이굴. 그 뭔 소리야 이게 진짜. 어? 신랑을 소개하려면 진짜 호랑이굴로 가야 순답게. 빨리 저기 중턱에 저 산이라고요? 저 올라산이라고 저 산. 아 나 왜 맨날 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겠죠.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뭐가 바로 이때! 깜짝이야! 뭐야 이거? 호랑이 호랑이 있어. 무슨 소리야? 호랑이 있어. 호랑이 있다니까. 호랑이 있어. 진짜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호랑이 있어. 호랑이 굴이 살아 있어. 진짜 있다고? 아니 네. 소리는 그럴듯한데요.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어디에요 아버님? 여기. 여기에요? 여기. 아 이게 호랑이 굴이에요 이게? 호랑이 굴 치는 입구가 좀 작네요. 어?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없잖아요. 없어. 호랑이 없어. 주인 없는 호랑이 굴에서는 울음소리만 들렸는데요. 어? 호랑이 울음소리를 위해서 멧돼지를 퇴치해서 그렇다 하고 네. 호랑이 울음소리를 만들었대. 집회관을 만들어갖고 마을에 세 군데 다 해놨어. 뒷산에다가 세 군데 해놓은 게 멧돼지들이 딱 가불어 엿지를 가불어. 어, 그래서 농작물을 하나도 피해가 없었어 그 이후로는. 그래갖고 우리 지금 호랑이는 굉장하지만 우리는 보물로 생각하지. 아이고 아이디어 좋네요. 그 울음소리가 그 울음소리였어요. 네. 네. 아 그럴 듯한데요. 이젠 전설로 남아버린 호랑이 굴 500년은 훌쩍 넘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호랑이 언제까지 살았어요 그럼 여기? 아마 내가 한 태어나 1년 전까지 살았어. 진짜. 내가 1년 됐을 묵었는데.